까뿡. 일어나세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뽕을 딴다. 아, 몰라.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뽕을 딴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뽕을 딴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이크. 아니, 여기 오셔서 카메라 보고 단체전 아닙니다.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이에요. 자, 맞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니. 자, 시작. 아니.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단추가 안 나와요. 아름다운 이 땅. 자, 왜요? 두 번 반복. 아름다운 강산에 우리. 금수강산이요. 금수강산. 아름다운 이 땅. 누르고 해야죠. 들어가세요. 아, 줄서기 힘들어요. 오케이. 들어가시고.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아니, 가수가 이렇게 낮은 음으로 하면서 삑사리가 나면 어떡해. 들어가세요. 아까 저 랩 충격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 그런 안무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안무가 없었어요. 들어가시고. 자, 욕하면 안 돼요.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대대손손. 이거 어떻게 헷갈리죠? 뒤로 온 거야, 내가 지금.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대대손손. 들어가세요. 아, 나 이 형부터 타봐. 자,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홍익 긴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온조왕 대체 곤조왕. 온조왕이 고구려를 왜 세워? 곤조왕 뭐야? 곤조가 왜 이렇게 곤조왕 누구예요? 곤조왕 얼마나 의심했으면 곤조왕이라고. 후배들이 싫어해. 곤조가 있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홍익 인간 뜻대로가 뭐예요? 들어가세요. 홍익은 뜻대로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뜻대로면 너무 이기적이죠.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세우시고 뭐 재개발해요? 털을 왜 세웁니까?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그렇죠. 홍익 인간 뜻을 노라세. 아니 진짜로. 아니 임영웅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낮은 음을 부르다가 목에 뭐가 걸린다고요? 아, 침이 쏙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세요. 자, 쭉 줄 서고 도전.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홍익 인간 뜻으로 나. 공익 인간이 뭐야? 내가 공익이야? 들어가세요. 공익이야? 홍익이에요. 짜증나 나와서. 여러분 웃으면서 할게요.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눈이 아닙니다. 볼. 알이 눈이 아니에요. 눈알이 아니에요. 볼. 알에서 나온 혁거세. 왜?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좀 예민한 건 아닌데 서로 존칭을 좀 써주세요. 자, 여러분 예민한 건 아니고 서로 존칭 써야 돼요.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눈에서 눈.
만주벌판 달려라. 이거 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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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벌판. 이러고 달려. 아니, 왜 희재 자꾸 달릴 때 이렇게 달려. 아, 이렇게 하려 했는데. 내려야지. 자. 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 선생 떡밥.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느려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옆에서. 아. 백결 선. 자,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어. 왜왜왜왜 백결선생 떡방어. 왜왜왜왜 낚시예요? 낚시하냐고요? 왜 이거 앞으로 던집니까? 아니, 옆으로 쳐야죠. 웅구리가 작아서 그래요. 야란이 야란이 웅씨 웅씨라니요. 아니요 앞으로 뭐 도시가 보여요? 왜 뭐 낚시를 던져요? 나는 커가지고 살짝만 찍어야 돼. 이렇게 해야죠. 갑자기 부끄러운 상태 있잖아요. 정확히 여기 우측에서 왼쪽으로 떡방아 치듯이 내려와요. 왜 저희한테만 정확합니까? 고구려 세운 통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어? 왜요? 백결선생. 왜요? 어 맞네. 아니야 뭐 같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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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백결선생 떡방아. 아니 한번 떼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반창 역사는 흐른다. 타임 그대로 있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역사는 흐르는 그대로. 각도 돼, 각도 돼. 각도 아 진짜? 120도입니다. 120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딱 봐도 120. 됐다.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아, 잠깐만. 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120도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120도 실패. 왜요? 120도씩 각도가 안 맞아요. 아, 실패. 이 정도구나. 뭐야 낙지야 뭐야. 자 여러분 1,000원이 나왔습니다. 와, 조금의 끝내. 자 모두 초집중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초집중. 눌러주세요. 가자 가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각도기 각도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내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저기요.